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요? 예. 느낌이 그런 거죠. 느낌이. 그래서 이제 이게 여름이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 40분, 45분 정도 잘라가지고 혹시 집에서 다시 보시더라도 예. 이게 뭐 1시간 지속이 되면 집중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조금 그 타이밍을 그렇게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이게 컨디션 유지하기 힘들고 밖에 나오면 덥고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고 나가면 또 덥고 또 이제 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에어컨 또 빵빵빵 이렇게 틀 수는 없으니까 뭐 하다 보니까는 또좀 처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힘든 게 여름이란 계절인데 근데 우리나라 여름이 좀 빨리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길어진다고요. 이게 9월 달까지 더울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9월달 지나고 한 10월달 넘어가면 그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하면서 예,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시험 끝나면 바로 겨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기대해보는 거죠. 겨울이 됐을 때 그죠? 예, 여기서 그냥 쫙 뛰면서 그죠? 체중을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 좋은 결과가 있는 분들이고 예,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후드티 눌러쓰고 뛰는 경우는 뭔가 불행한 사태가 있다는 얘기고.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자, 여기 위험 관리라고 있어요. 그럼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죠. 예, 이거를 감안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을 때요. 크게 나누면은 위험을 회피하는 게 있어요.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위험한 투자를 뭐 한다는 얘기냐면 제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투자자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투자자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했으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자기 수익률에 가산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험이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의 높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의 행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두 번째가 위험을 이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보수적인 예측에 의해서요. 산출된 기대 수익률이 있죠. 예, 이거를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비용은 크게 상대적으로 수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조금 더 낮출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기대 수익률 중에서도요. 투자 수익이 최대치가 있고 중간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 때 예, 최소가 있으면 여길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최소를. 그럼 왜 최소를 선택하냐면 아까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배웠죠. 예.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이 작으면 그만큼 내가 부담하는 위험도 어떻게 돼요? 예,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여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는 위험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부를 극대화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요게 이제 기대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면 틀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위험 조정 할인율 있죠. 예,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위험 조정 할인율 있죠. 그러니까 요게 위험 조정률이라는 게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 있죠. 예, 그게 가산된 게 위험 조정률이에요. 근데 요거 수익률이라는 게 할인율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투자자의 뭘 얘기하냐면 요거 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미래에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뭐가 커지면요. 예, 위험이 커지면 노를 높여서
그렇죠. 예,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상향인데 하향 조정한다고. 예, 틀린 거 골라라 그래서 그게 답이었어요. 예,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더라. 예,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냐면요. 평균 분산 분석 있죠. 또는 뭐를 할 수 있냐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얘가 단원 비중이 크니까 별도로 빼서 예, 따로 배우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위험을 통제하는 게 있어요. 위험을 통제하는 걸로 뭐를 쓰냐면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 투자 수익이 있죠. 투자 수익이 뭐 얘기하냐면 순연가 또는 내부 수익률을 얘기해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임대료도 있고요. 영업경비도 있고 뭐 세금도 있고 감가상각 방법이나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얘들은 계속 변하겠죠. 예, 변하면 얘가 변해요. 요 중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분석이다?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얘가 가끔 개발 쪽에 나올 때도 있어요. 민감도 분석이 틀리게 예, 용어상에서 예, 그래서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을 해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위험을 뭐 하는 게 있어요. 전가하는 게 있어요. 자, 위험을 회피하는 거하고요. 위험을 전가하는 거의 차이점이 있죠. 저거는 내가 위험한 선택을 제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넘기진 않는데 얘는 제3자에게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가입하는 거예요? 예, 여기 가입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또는 우리가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있죠. 예,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를 나중에 조정하는 식으로.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임차자에게 전가하는. 예, 그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익숙한 애들이 나오면, 그죠?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대답이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낯설으면은, 예,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죠. 그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누적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몰랐던 애들이 조금씩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다 가게 되고 시험 보면은 그래도 아는 애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빨리 완성을 시켜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빨리. 그죠? 예, 계속 그냥 이렇게 서로 웃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시간은 계속 이제 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그 시험장이 종강할 때가 있어요. 종강을 하면. 종강을 하면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시험장 가서 잘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나고 이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참 그때 되면 후회가 많이 남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닥달을 해갖고 조금이라도 좀 더 좀 압박을 가하거나 뭐냐 아니면 그냥 난리를 쳐서라도 조금이라도 실력을 늘려서 집어넣을 걸 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매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밖에서 저희를 이제 기다려요. 시험지가 나올 때를.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해설 강의 이렇게 촬영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1차가 이제 11시 좀 넘으면 나오거든요. 문제지가. 그 전에. 1차만 보고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기다리다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맞췄을 것 같고 이거는 틀렸을 것 같고 이거는 내년에 풀겠다고 그럴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충 난이도하고 뭐 이의신청 대상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쭉 보는 거죠. 그게. 근데 근래 한 3년 사이에는 이의신청이 학개론에서는 받아준 게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 그런 거는 이제 크게 기대할 게 없고 만약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정리해서 사이트에 올리거나 하니까 그런 관계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매번 그 부분에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시험장에 가서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끝나고 나면 아마 한가칠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밀려온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성적이 나올 때 되면 참 괜찮은데 안 되잖아요. 터무니없는 점수로 떨어지진 않아요. 이 학원에 와서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50점은 넘겨요. 50점은 넘어가는데 6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장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나중에 조금 더할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후회가 밀려오더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막 연락이 와요. 아무개 씨가 한 문제 걸려 있는데. 혹시 구제될 게 없냐고. 참, 난감한 경우죠. 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세요. 조금만. 나중에 어차피 시험장 가서 문제 푸시면은 이 체력 소모가 되게 심해요. 그게 심력을 쏟아내면서 문제 푸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되게 피곤하다고요. 그게. 근데 나중에 푸시다 보면은 지쳐요. 더 이상은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툭 찍어버리는 그런 경우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되게 아쉽죠. 거기다가 맞는 게몇 개가 되는지, 확실한 게몇 개가 되는지 그랬을 때 20개는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4개 정도가 이게 확실하지 않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이렇게 체킹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리고 또 이제 시험지에다가 본인이 체킹하고 나와요. 근데 가답안이 나오거든요. 근데 비교해 보게 되면 내가 이걸 몇 번에다 찍었는지가 또 확실하게 구별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갖고 나올 수 있어요. 시험지를. 네, 근데 시험지는 갖고 나오실 수 있는데 끝나고 나오면 학원들에서 만든 이제 가답안을 막 나눠줄 거예요. 근데 그게 100% 맞진 않아요. 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후 5시 넘어가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가답안을 내요. 사이트에 올린다고요. 네, 그거를 보고 채점을 하는 게 예,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또 부정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찍었는데, 그죠? 기억상에서는 4번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가답한 답은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나는 2번에다 찍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서 어쨌든 간에 60점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어쨌든 고생들 하신 거죠, 뭐. 그게.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는 한달 뒤에 나오니까 11월 말일 정도 다 됐을 때 발표할 거예요. 12월 2일 날 나오나요? 발표. 예,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는 일단 그 어떻게 된것 같아? 된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도 그죠? 예, 아마 집 주변에서 물어보질 않을 거예요. 그거를 돼야 되는데 참 그렇죠. 아니, 그거를. 아니, 그게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가 되면 나중에 후회가 더 크다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쉴 걸. 그렇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이거 했는데. 근데 되잖아요. 예, 되면은 뭐, 그냥, 어깨에 이제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된다라는 강한 자신감 있죠.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하시고, 그죠? 그리고 차분하게 보셔야 되고, 문제를 볼 때, 일단은 긴장이 어느 정도는 조금 돼요. 문제를 받아보는데, 풀다 보면 그게 사라져요. 해소가. 그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위험과 수익을 측정하는데요. 수익률이 있죠? 이건 확률 계산이에요. 그죠? 예. 미래 경제 상황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죠. 예.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할 때는 미래 이 경제 상황별 확률이 있죠. 예.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요. 이게 부호가 이게 평균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확률 있죠? 예, 전체 확률은 100%예요. 예, 100을 가지고 배분해 줄 때, 요렇게 호황하고 뭐, 불황. 예, 요렇게 둘만 주잖아요. 그러면 50대 50도로 40대 60 뭐, 요 정도 비율이에요. 그죠? 예. 근데 얘가 만약에, 얘도 확률이 50%고, 얘도 50%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술 평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호황일 때 수익률이 만약에 10%고요. 예, 불황일 때가 만약에 4%잖아요. 그러면 얘도 백분율이고 얘도 백분율이니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한쪽을 소수로 바꾸는 거예요. 100분의 50이잖아요. 그러니까 0.5. 역시 0.5. 그러면 10 곱하기 0.5 하면 5% 나온다고요. 4 곱하기 0.5 하면 2% 나오죠. 예.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평균적으로는 몇 프로? 예. 10% 4%일 때는 7%란 얘기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두개 더하면 14%잖아요. 예, 나누기 2 하게 되면 7% 나오죠. 그러니까 50대 50일 때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술 평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경제 상황이라는 게딱 호황과 불황으로만 쓰지는 않겠죠? 그럼 거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여러분 시험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비관적일 때가 있고요. 정상적일 때가 있고, 낙관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확률을 보시게 되면 20%고, 그죠? 60%고. 혹시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100이잖아요. 100을 해서 여기서 80 뺐으니까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이 수익률에다가 가로놓기를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20%. 이렇게 줬을 때, 거기에 보면 추정 수익률 주어지죠? 예, 4%, 예, 8%, 그 다음에 13%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럴 때, 똑같이 얘가 얼마? 0.2. 얘는 0.6. 얘는 0.2. 그럼 4 곱하기 0.2 하면은 0.8% 나오고요. 8 곱하기 0.6 하면은 4.8% 나오고요. 13 곱하기 0.2 하면 2.6% 나와요. 이거 다 더하면 8.2%. 그죠? 예. 안 그러면 직접 곱해도 돼요. 4 곱하기 20 하면 80 나오고요. 8 곱하기 60 하면은 480. 13 곱하기 20 하면 260. 다 더하면 이게 820. 그래서 점 찍으면 8.2%. 뭐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소수로 바꾸는 게 힘드시면. 이렇게. 예. 요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위험을 측정하는 거죠. 예, 위험은 분산 또는 뭐로 측정하냐면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해요. 자, 그래서 쓸때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예제가 주어져 있죠. 예, 예제 보시게 되면 자, 상가가 있고요. 오피스텔이 있고요. 아파트 있죠. 여러분한테 나오는 상품의 예가 요거 세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예,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렇게 줘요. 그리고 호황이 있고 그다음에 불황이 있잖아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을 각각 얼마씩 준 거예요? 그럴 때얘16% 줬고요. 얘몇 프로? 6%. 12%, 4%, 8%, 2%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지금 한 것대로 하시면 되죠. 일단 수익률 있죠? 수익률 계산하면 50대 50이니까 둘 더하면 22%죠. 22%의 절반이면 11% 나오죠. 12하고 4 더하면 16이죠. 절반이면 8%. 두개 더하면 10%죠. 절반이면 몇 프로? 5%. 그러니까 확률이 50대 50일 때는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산 수준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겠죠.
요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기대 수익률인데 결과가 얘가 나올 수도 있죠. 얘가. 기대는 11%를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16%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의 차이 있죠. 5%죠. 그죠? 근데 아닌데 6%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실현 수익률이 돼요.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의 차이 있죠. 예. 그게 이제 분산이자 표준 편차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 11%하고 6%의 차이는 5%인 게 얘가 편차가 5%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8%인데 결과가 10%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편차가 4%. 얘가 5%인데 8% 또는 3%가 될 수도 있죠. 그럼 편차가 몇 프로? 3%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 하단에 지문 있죠. 지문에 보시면은 4번 지문에 투자 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낮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상가가 가장 높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답이 5번이에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볼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고 해놨죠. 예, 이게 틀린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왜 틀렸겠어요?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게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응?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있죠.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건요. 여기서의 평균이 뭐냐면 기대 수익이에요. 여기 분산이 뭐냐면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은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뭐 해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에서의 지배 원리라는 것도 있죠. 지배 원리라는 것은 두 개의 투자 대안에 뭐가 같으면요. 예, 이게 같으면 뭐가 작은 애? 예, 위험이 작은 애가 또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뭐가 같으면요. 예, 이게 같으면 뭐가 큰 애가? 예, 기대 수익률이 큰 애가 또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교재에 보면 이렇게 박스로 돼 있죠. 여기 수익률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있을 때 A안하고 B안이 있는데 얘 8%고요. 얘도 8%예요. 근데 얘는 2%고 얘가 5%잖아요. 그러면 두개 투자 안에 수익률이 같잖아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가 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C하고 D가 있죠. 그럼 얘 7%고 얘도 7%로 줬죠. 근데 얘가 12%고 얘가 14%예요. 그럼 얘네는 뭐가 같아요? 예. 그러면 뭐가 큰 애? 예, 수익이 큰 애가 이또 다른 투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배 원리의 사고예요. 그런데 이 평균 분산 이 지배 원리에서는 A안하고 D안 있죠.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이 곤란해요. 왜안 되겠어요? 여기 얘네들 조건은 이게 같아야 돼요. 예, 같은 하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틀리잖아요. 얘가 수익도 크죠? 위험도 커요. 위험이 작은데 뭐도 작아요. 수익도 작으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문제의 답이 5번이라는 거예요.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 상가가 수익도 큰데 위험도 커요. 위험은 작은데 수익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기준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 그런 이제 출제자가 물어보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지배 원리의 이제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제점이라고 115페이지 중간 있죠. 거기 보면 양가로 3번에 문제점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기대치도 크고 표준 편차도 큰 경우에는 평균 분산법으로는 의사결정을 할수 없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게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 있죠. 예, 걔를 통해서
평균분산결정법의 단점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는 작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변이 또는 무슨 개수를 변동 개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 포트폴리오는요, 이 평균분산결정법의 단점이 있죠. 예, 그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등장한 게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려져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정도까지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이 개수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지문으로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오래간만에 이 표현이 등장한 거예요. 예전에는 얘를 가지고 이걸 계산하라고 유도한 거예요. 계산하라고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을 하게 되면 A안이 D안보다 더 나은 투자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유도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러면은 문제 하나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문도 풀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니까 이중고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저런 문제 있죠. 쟤도 기출인데 요즘은 저런 유형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저거 왜냐하면 이 안에서 계산도 해야 되고 이론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예. 그래서 요즘 잘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겠지만 하여간 여기 1차가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40분 안에 40문제를 푼다는 게 빡빡한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배열을 맞춰주는 거예요.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주고 1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도 주고 유형에 따라서는 1분을 약간 넘어서는 문제도 준다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똑같아요. 1분 정도면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도 주고 1분을 초과하는 문제도 줘요. 그래서 또 이론해 보게 되면 딱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도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40문제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시간 조절을. 그게 모의고사를 보면서 연습이 돼야 돼요. 가만히 보시면 1차 있죠.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건 모의고사 볼 때밖에 없어요. 제가 제 과목에서 따로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학개론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두 과목을 같이 보게 되면 100분 안에 얘를 어떻게 조절해서 내가 문제를 푸는 게 난지에 대해서 연습이 좀 될 수 있죠. 연습이. 그래서 선생들이 모의고사 줄 때는 그런 것도 딱 감안해서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문제를 낼 때 보면은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배열까지 해주게 되면. 만약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까 40문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문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죠. 배열도 다 맞춰주고 좀 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이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성적에 지금은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매번 선생들이 중요한 거는 또 물어본다는 거. 네, 그런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 변의 개수를 통해서 평균분산결정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도 있죠. 예, 거기 정도까지. 지난번에 이 변의 개수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드려 봤어요. 그죠? 숫자 이거 대입해 가지고. 기억하나요? 자, 일단 변의 개수라는 게 거기 뭐라고 해 놨어요? 표현이. 자, 위험 수준의 상대적 속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예, 이게 추가 위험에 대한, 그죠? 추가 소득의 크기 있죠? 예,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거기 표현을 보게 되면, 얘가 단위 수익률당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당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분수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식을 읽을 때 보면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익률 분의 위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대 수익률이 되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얘를 대입하면 되죠. 그럼 A를 대입하게 되면 A는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 8%, 얘는 몇 프로? 2%. 8분의 2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0.25.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D잖아요. 얘가 14고 얘가 7이잖아요. 그러면 0.5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얘가 변의 계수의 값이 작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A가 더 나은 투자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수치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 수치가 추가되는 위험의 크기라고요. 제가 훨씬 작잖아요. A가. 그래서 A하고 D를 비교하면 뭐가 더 나은 투자 아니라고. A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네. 저걸 이제 지난번에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언제 했냐고. 그 얘기는 예, 그분이 안 나올 때 한 거죠. 그렇죠? 예.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여기는 아니고 다른 학원에서. 그리고 옆에서 막 말린 거예요. 너 안 나올 때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도 본인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왔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죠. 예, 얘는 어쨌든 간에 시험에서 예, 자주 인용이 되는데 요즘 패턴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이렇게 줬는데 요즘은 그냥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고요. 이 안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죠. 예, 체계적 위험 또는 상관계수 이런 것 있죠. 또는 효율적 전선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안에 지문으로 들어와요. 지문으로. 그래서 꼭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을 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 기법도 위험 관리 기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출제할 때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도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역시 뭐를 알아야 돼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가 중요하니까. 근데 또 조금 피곤함을 느끼시나 보죠? 12시가 넘어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좀 마무리하고. 내일 수업이 뭐죠? 세법? 그렇군요. 또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세법에 뭐 엘모 선생님이야 뭐 수업 태도나 이런 거 불량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안 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세법 잘 들으시면 뭐 거기는 무난하게 정리가 되실 거고. 그죠? 근데 이제 그 배열이 있잖아요. 배열이.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일주일에 분량을 잘 정해놓고 하세요. 계획을 잘 세워놔야지 그걸 대로 따라가고 그게 습관이 되면 계속 돌아간다고요. 습관이 되면.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운동하는 분들이 왜 운동 중독에 빠지면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것도. 계속 하던 습관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아직 습관이 안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대체 언제 붙을 거예요? 습관이. 가을이 오면? 아, 그래. 아니요. 이번 딱 한 번만 붙여봐고. 예. 이번 한 번만 붙여봤고. 그죠? 예. 아니, 한번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번에 보는 이 시험 있죠? 이 시험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이후로는 다시 이런 시험에 도전하거나 이럴 부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아, 뭐, 이거 합격하면 뭐 법무사 시험 이런 거 보나요? 아니면 뭐 로스쿨에 들어가서 뭐, 여기서 썩기는 아깝다고? 주택관리사 시험은 과목이 연계는 돼 있는데 거기는 일단은 뭐가 관건이냐면 회계. 예, 회계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이거 시설계론, 설비에 대해서. 예, 거기에 관한 용어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시설계론하고 회계원리가 1차에 있어요. 예, 1차에. 예. 그리고 2차 과목에서는 주관식도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뭐 큰 저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2차 과목은 1차가 거기는 1차가 관건이에요. 1차가. 그래서 1차가 다음 달 시험이에요. 다음 달 시험이고 2차가 9월인가 10월에 시험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딱 끝나고 한 두 달 있다가 2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에서는 왜냐하면 과목 하나가 특성이 1차에서 배운 시설 개론이나 회계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과목 하나가 그렇게 공부할 때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가요? 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긴 상대평 거예요. 성적순으로 자르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에 올해 아마 뭐 얼마인지가 정해놨을 거예요. 몇명 뽑겠다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일단 이거나 잘 마무리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또 판단하셔도 되죠. 자,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자산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위험 및 수익이 저마다 다른 여러 개의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분산된 자산으로부터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하도록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이나 원리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 이번에 보게 되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K항공, T항공, S항공에서 이렇게 항공주 있죠. 예, 여기에다 만약에 집중해서 투자했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러면은 이거는 회사 이름만 다른 거지, 이거는 한쪽으로 몰빵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했다는 얘기는 일부는 S전자에다가, 그죠? 예. 또 다음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뭐, T통신에다가, 이런 식으로 산업군을 달리해서 투자하게 되면 한쪽이 리스크가 커질 때 다른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쇄시켜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이 포트폴리오의 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있죠. 거기는 별표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서는요, 그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거예요. 위험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무슨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냐면 불필요한 위험. 예, 불필요한 위험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는 게 체계적 위험하고요.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합으로 돼 있는 게총 위험이라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총 위험이 있죠. 예, 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죠? 얘가 줄어드니까. 예. 근데 얘는 안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계적 위험은 뭐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요, 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냐면요, 얘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경기 변동, 뭐 이자율이라든가 인플레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죠. 예, 여기서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분산 투자한다 그래서 얘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있죠. 얘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얘를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얘는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위험은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투자를 이미 한 거예요. 한 상태예요.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근데 얘는 무슨 투자를 함으로써? 그냥 분산 투자만 하면 얘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거가 안 되잖아요. 얘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어떻게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대응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져야지만 나는 감수하고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어차피 제거가 되는 위험이잖아요. 근데 얘에 대한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서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국제항공사에서 뭐 항공사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발생하고 있죠. 예, 누나하고 동생 사이에. 그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 항공업계가 지금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기업만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의 모든 기업이 다 거기에 휘말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항공주에 투자하고 일부는 뭐 전자주라든가 철강 이게 나눠서 투자하면은 위험은 그냥 상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내가 나눠서 투자하든지 간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는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상에서 잘 인용을 해서 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구성 자산수가 됐을 때요. 요렇게 수평으로 가는 경우 있죠. 예, 이게 체계적 위험이에요. 얘는 내가 투자하는 구성 자산수 있죠. 예, 이거를 늘려가더라도 얘는 줄어들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가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우아양하는 애 있죠. 예, 얘가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얘는 구성 자산수를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가죠. 이게 늘어날수록 위험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그림으로 물어봤을 때 포인트는 이게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A, B, C를 주고 네, 들어갈 올바른 말을 찾아라 이렇게 줬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혹시 그림으로 떴을 때. 네, 그래서 이게 여기에 관련된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하고 하나가 이거 있어요. 이거 아시나요? 예, 알죠? 예, 요 중에서 요거는 시험에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게 뭐가 휘말리냐면요. 바로 보고 찾아줘야지 오래 생각하면 못 찾아요. A가 생각이 안 나요. 저게. 표현이 또 그럴듯하다고요. 예, 그러면 얘들은 구별이 돼요. 비체계적하고 뭐는 체계적은. 근데 얘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생각하면은 그때 뭐라고 그랬었는데 이래가면서 틀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구별하시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있죠? 그러니까 요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게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기대 수익률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투자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그래요. 이거 배운 거는 기억하시나요? 포트폴리오 효과? 예.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활용하잖아요. 예. 상관 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예, 1까지 존재하죠. 그죠? 예.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요.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100%. 그래서 위험 분산하고 제일 커지고요. 1이라는 거는. 그죠? 100%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죠. 투자에 대한 A와 B의 상관계수의 크기 있죠.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얘는 100%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요. 근데 얘는 100%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 위험분산 포트폴리오 효과는 1만 아니면 나타나는 거예요. 1만 아니면.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A라는 투자한 B라는 투자한 했을 때얘왜 소주 주고 얘 맥주 줘서 우리가 구별했던 적 있죠. 여름이란 계절이 있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얘는 매출이 부진하고. 그죠? 예. 근데 겨울에는 매출이 커지고 얘는 여름에는 매출이 커지는데 겨울에는 매출이 좀 부진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맥주 회사가 소주 회사를 합병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연중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죠.
얘가 수익은 얘가 더 클 수도 있는데 위험이 크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쇄시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가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C가 있어서 얘가 청량 음료잖아요. 청량 음료는 움직임이 얘하고 같다고요. 그러면은 위험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이제 1이라는 얘기고 반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상관계수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질수록 유리한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렇게 조합을 유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금융자산이 있죠. 예, 금융자산과 결합을 하려고 그래요. 투자할 때. 근데 금융자산과에 뭐가 주어지냐면 상관계수 있죠. 예, 주어지는데 A는 0.785가 주어져 있고요. B는 0.451이 주어져 있고 C는 0.23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금융자산이. 그럼 이 부동산은 ABC 세 개 금융자산 중에 뭐하고 결합을 했을 때가 이 위험분산 효과가 커지겠어요. 이해가 되겠죠. 상관계수의 수치가 작은 애. 작을수록 움직임이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상관계수의 수치가 크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위험분산 효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거를 그 예전에 15회 때는 이렇게 박스를 해서 줬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도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시 등장한다 그러면 간략하게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면 손쉽게 풀 수 있는 거고 의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의미도 알아두셔야겠고요.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순율과 위험에 대한 거는 뭐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가면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이라고 있죠. 예, 거기서는 이 효율적 전선에 대한 내용은 구별할 수는 있으셔야 될 거예요. 전선에 대한 거.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시자고요.